자, 인천이 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돌파 시도. 한채린이 짧게 내줬습니다. 이영주 오른쪽 연결 나이스. 아, 좋아요. 자, 올라가죠. 들어가는 김예리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 골! 이소담! 네, 이번에도 이소담 선수가 헤더로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크로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이영주 선수였죠. 이영주 선수가 이제 다이스 선수에게 주는 패스, 그리고 다이스 선수의 좋은 친 한 작품을 만들어주는 팀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9분 만에 자, 이 장면이었죠. 우선 다이스가 받아놓고 돌아 들어가는 김혜리. 자,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그냥 골을 넣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완벽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수비가 이소담 선수를 완벽하게 놓쳤고요. 자, 이 기회를 이소담이 놓치지 않고 골문 구석으로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설빈 선수와 한채린 선수 약간 뒤했는데 네. 그 앞쪽 수비수들이 그 뒤. 아, 구미의 팬들은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 이은미 선수는 아, 파울인 줄 모르겠다. 또 왼발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왔고요. 헤딩! 골! 네. 구미가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아, 지금 자, 지선미 선수의 헤딩으로 네, 지선미 선수가 네. 보이죠. 첫 개막전에서 헤딩골을 뽑아냅니다. 지금은 뭐 완벽하게 연습되어진 네. 정말 누구보다 골을 갈망했겠죠. 네, 그리고 아, 박재영 선수 킥이 정말 예리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지선미 선수가 이 잘라 들어가는 것. 네. 자, 수비 뒤 움직임을 바꿨고요. 네. 김수현 선수도 뒤늦게 지금 볼을 경합하려고 해봤지만 왼쪽 측면으로 내어 줬습니다. 네, 김원지 가운데 공격수들 많거든요. 안쪽으로 올려 줬습니다. 머리 헤딩! 골! 보상무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네. 진짜 막 김민재 선수인가요? 네, 지금 왼쪽 측면에서 올려준 공을 그대로 헤딩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아, 지금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김민진 선수가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면서 득점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또 김민진 선수도 코칭 스태프와 기쁨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 전반전 가운데 공격수들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원진 선수가 굉장히 믿음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굉장히 잘 돌려놨습니다. 맞습니다. 머리로 굉장히 잘 돌려놓는 슈팅이 있었는데요. 네, 안혜인 선수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머리로 정확하게 구석으로 돌려놓는 아주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김도현 골키퍼도 꼼짝할 수밖에 없는 아, 구미입니다. 자, 왼쪽에서 최리의 코너킥 높게 네, 올라왔고요. 좋은데요? 세컨볼 슈팅! 골! 동점을 만들어내는 박지영입니다. 네, 지금 박지영 선수가 지금 돌아 들어가는 그 의미가 깊거든요. 네,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아, 유영아 네. 선수가 뒤쪽으로 빼서 자, 박지영 선수 이 공을 놓치지 않고 연결시켰습니다. 네, 이건 역시 지금 유영아 선수에게 모든 시선이 쏠려 있었고 네. 유영아 선수가 바로 노스톱으로 헤딩을 화천과 수원의 경기는 오늘 경기 자체가 리그 워낙 초반이지만 그렇죠. 후반기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들어왔어요! 자, 네. 이제 경기장 관련한 소식을 그렇죠.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유영 선수의 이 헤딩 득점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했는데 네. 지금 경기장의 시스템 상황도 음악이 좀 늦게 나오는 네, 순간적으로 득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자 다시 보실까요? 네, 멀리서 올라왔거든요. 네. 아, 근데 자 상당히 먼 거리에서의 헤딩 슛이었지만 그렇죠. 대전 자 전원을 골키퍼가 쉽게 막아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코스로 날아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골문 구석으로 꽂히면서 아, 이세용 선수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선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화천 K스포는 홈에서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김윤지 선수도 네, 크로스 우선 높이 떴고요. 헤딩! 헤딩! 오, 들어갔어요! 만의 골을 기록하는 구미입니다. 스코어 2대1. 네, 지금 굉장히 먼 곳으로 공을 찾고 네 그것을 또 헤딩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그게 그대로 다시 한번 지금 확인을 또 해봐야겠는데요. 네. 자, 최유리의 크로스가 있었고요. 박지영 선수 지금
자 여기서 박지영 선수의 아 네 그대로네요. 자 최유리의 높은 크로스 그리고 박지영 선수의 네 박지영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코너킥에서 헤딩으로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네 오늘 경기에서도 또 굉장히 작은 키...